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직장인 조준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소방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지식도 넓히고 좀 전문성을 높이고자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게 됐고요. 최종 합격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평이 있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PA 같은 경우는 이제 법규에서 생각보다 조금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헤맸었고,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문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조금 어렵다고 느꼈는데, 다행히 다른 문제들에서 다 커버를 잘 봐서 커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많이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필기는 뭐 어렵지 않다 치더라도 실기 때는 상당히 쓰는 게 많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쓰는 방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봤을 때 쓰고 그리고 이제 썼던 내용을 한번 읽고 나서는 다시 돌아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다시 버리고 그리고 새 문제 새로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암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인데요. 이제 보시면 비상콘센트 설비 제가 이제 정리했던 방법인데 이렇게 한번 쓰고 나면 쓰고 외우고 암기하고 나면은 다 버렸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래야지 여러 번 쓸 수 있게 되고 쓰면서 외우는 저는 약간 그런 원시적인 방법이 좀 잘 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보면서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김상윤 교수님이 초반에 인화점 외우는 방법으로 뒤에 사고 휘발유 2만 뭐 이왕 3만 그래 아세가 뭐 아세톤하고 뭐 욕설 나오는 뭐 그렇게 좀 재밌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사실 별거 아니면서도 사실 근데 인상이 깊으면서도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외울 때 트리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암기법을 알려주셔서 그게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합격을 이제 서포트해 주신 이제 김서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필기, 실기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던 부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서 이제 터득을 하게 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취업 기간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슬럼프는 아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제 필기를 보고 이게 합격 발표까지 좀 조마조마하다고 생각이 드셔서 이제 공부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필기를 보고 사실 저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필기를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필기를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어차피 필기도 다시 보고 실기도 다시 볼 거 실기를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이 있게 되면 그 공백 동안에 이제 공부를 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려면 잘 안 되는 그런 집중력이 좀 저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공부를 총 공부 기간 동안 그 공백이 없게끔 공부를 이제 계속 끊임없이 필기 이후에도 실기를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기 같은 경우도 뭐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정도면 뭐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소방 분야에서 공부를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따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러 강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인터넷 강의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수험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